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 막 100일을 지났습니다. 전장 환경과 국제질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격전이 소모전으로 변한 이후 어디까지 가나 견뎌보자는 뚝심과 강렬한 군사적 한판 승부의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방의 여론 선전전보다는 전장에서의 승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면서 미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준다고 선전하자 러시아는 갑자기 핵 전력 연습을 하는 모습을 과시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략의 그림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주석 안드레 까르타폴로프는 6월 1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하면서 인명손실이 사실상 멈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대변인 꼬나셴코 부소장이 3월에 1,351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한 뒤 병력 손실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유는 병사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르타폴로프는 물론 최근에도 부상자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사자가 있어도 숫자를 업데이트할 만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술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까르타폴로프는 이제 러시아군은 모든 전투 규칙에 따라 군사 과학을 지키고 있는 덕분에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타폴로프가 이끌고 있는 국가 두마 국방위원회는 3단계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내놨습니다. 돈바시 지역을 평정하고 난 뒤 니콜라예프, 오데사, 하리코프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독일 연방군 퇴역 중장으로 군사 전략가인 롤란 카터는 벨트 TV에 출연해 앞으로 며칠 내 러시아군이 돈바시를 평정할 것이라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롤란드 카트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크리미아로 통하는 육상 회랑을 공고히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하나 목표를 정해 포위 압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먹잇감을 졸라 죽이는 보아뱀과 같다면서 이를 보아 컨스트릭터 에펙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 나토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싸우고 있지만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적입니다. 천연가스,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전쟁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유럽만 힘든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빈곤한 나라에도 먹구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의 수장 세네갈 대통령을 소치에서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예전에 마크롱, 숄츠와 만날 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에서 5m 거리를 두고 마주 앉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모든 몸동작과 발언은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겁니다. 적의 오판을 유도해 허를 무섭게 찌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식량과 비료 수출이 막히면 대규모의 기아라는 인도적 재앙이 발생할 공산이 큽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막힌 것은 러시아 탓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규례를 설치해 수출을 막고 있으면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아가 발생하면 당장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상황이 괜찮은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고 분유조차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휘발유가 비싸 기름을 넣기가 곤란하고 일부 주에서는 홈리스도 넘쳐납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조종해 러시아의 힘을 뺀다는 게 당초의 전략이었지만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5월 31일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싸운다, 더 싸우라고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던 뉴욕타임즈가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 대해 미국이 욕을 다 먹어도 싸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친 전쟁은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프랑스 르피가로에 실린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앙리 와이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근시안적인 미국의 리더십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몽유병 환자처럼 러시아와의 전쟁에 말려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일 것처럼 해서 러시아를 자극한 게 전쟁 원인이라는 앙리의 진단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비극적이고 지역적이며 애매모호한 성격의 분쟁을 세계에 큰 불을 놓을 수 있는 사태로 키우는 데 조력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서구를 조종해 사태를 수습불가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앙리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4년에 정당하게 선출된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부를 전복시킨 폭동도 배후 조종했다고 전했습니다.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해서 정권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사실 부패 문제는 야누코비치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의 고질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전쟁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희생으로 지키는 영토라는 인식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와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나토 가입 요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수복을 찬성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러시아를 자극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사악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국제 대전차미사일 제블린과 체크제 야포, 터키제 바이락트르 무인기 등 나토와 호환 가능한 무기들을 공급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에 M777 곡사포를 제공했고 이에 앞서 바이든은 4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러시아가 전장에서 잘 싸우지 못한다고 조롱받을 게 못되며 러시아는 이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밀리는 게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소설 같은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호전적인 언사도 남발했습니다. 3월에 바이든은 푸틴이 더 이상 권좌에 있을 수 없다고 했고 4월에 국방부장 로이드 오스틴은 대놓고 러시아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좌파 학자인 노엄 촘스크조차도 비판했습니다. 마치 윈스턴 처칠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우크라이나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로 들렸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헨리 키신저 입장과 앙리 과이너 견해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앙리 과이너는 러시아에 양보하는 게 침략에 대한 굴종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미친 것에 굴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체면 손상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협상의 문을 닫아 걸고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파킨슨병의 간암으로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나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속에 러시아군이 괴멸되고 있다는 얘기도 슬슬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도 잠깐이지 영원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정치가 푸틴이 악당이고 젤렌스키가 정의의 사도라는 인식의 오류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는 점도 명백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방송 영상은 러시아 트베르주에 있는 루제프스키 메모리얼 사베츠 가무 살다투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숨진 병사들의 영혼이 학유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백화 주라블리 이야기를 기념물로 만든 곳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